이제 263쪽 임괘 육삼을 보시죠. 육삼은 감미미라 무유리하니 기우지라 무구리람 아미 거하지 성하니 임인자야람 음유이 열체요 우처 불충정하니 이 감열로 임인자야람 세상이 이 감열 임하니 실덕지심이님 무소리야람 대성이 기열하고 우승이양지 우승이양지 상하님 양방정이 성진구로 불안이감이람 이지비구이 우지하님 약능지겸수정하야 지성이자처즉 무구야람 사열을 유기능무이개지면 부하구암 음유불충정으로 이거하지상하얌 위익감열임인지상하님 기점이고무소리남 연인하능우이계지면 즉무구야람 연인천선하니 위교심의람 방알감님은 위부당여옵 기우지하니 후불장야리람 음유지니 처불중정하야 이거하지성하고 부승이양하니 시는 처불당이야람 기능지구이우지즉 빌강면차계구로 기화구이불장야람 이제 육삼효를 보시면 육삼효는 이제 이 글을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죠? 밑에는 이게 내궤와 외궤로 볼 때 내궤에는 두 양효가 어떻게 보면 신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는 유약한 자질로 정도도 못되고 중도도 못되고 그죠? 그리고 신임 받는 거에서도 또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저 3효와 4효 사이는 이게 위치가 바뀌는 입장이고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삼은 감님이라. 이 감자는 달감자예요. 달감자는 단 것으로 임한다. 단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 이게 왜 감자가 썼냐면 밑에 괴가 택괴잖아요. 택괴의 의미는 기쁠 열자니까 자기 속마음에 들게 하는 달콤한 그것으로 임하는지라. 무유리함이 이로운 바가 없어. 즉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궁이 맞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루운 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쁠 열자이 태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더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우지라. 그렇게 이루운 바가 없으니 이미 그 이루운 바가 없는 것, 왜 없을까라고 걱정을 하는지라. 누구리라. 그렇게 돼서 이제 큰 보물은 없을 거다. 삼이 거하지 상하니 이 삼효가 학괴, 즉 학괴는 상괴와 학괴, 네 몇 괴죠? 학괴의 윗자리에 있으니 임인자라. 여기 임인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본 적도 있었죠? 이 육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씩 나눠가지고 천지, 그 다음 가운데 임, 그래가지고 볼 수 있었죠? 임인자여라. 남 앞에 임한가다. 아니면, 아랫계의 윗자리에서 사람 앞에 임한가다. 음류의 열체요. 근데 이 자질은 음이면서 유약한데, 본 자체가 또 기뻐할 열자, 열체에 있고, 우, 처, 불, 중정하니, 또 중도와 정도에도 있지 못해. 이 감열로 임인다라. 그래서 이 본래 여기 본문에는 감민이라고 했지만 여기 전에서는 기쁠 열자를 더 넣어서 감열로 달감자 기쁠 열자 달고 기쁜 것으로 임인자 사람 앞에 임하는 거다. 재상이 이 감열 임하니 윗자리에 있으면서 감열로서 아랫사람들을 대하니 실덕지심이 그거야말로 덕을 잃는 것이 심한 거죠. 아랫사람들한테 허허허허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 자체가 깨질 수 있으니까 무소리하라. 그러다 보면 이루는 바가 없다. 태성이 기열하고 이 태계의 속성이 이미 기쁘고 우승 이양지상하니 또 거기다가 두 양효의 위에 그 양효를 타고 있는 상황이 되니 양방장이 상징구 근데 그 양효들이 막 성장해서 위로 쳐올라오기 때문에 불안이 입감이라 편안치 못해서 더욱더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자기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기지위구이 우지하니 그러다가 이미 위태롭고 두렵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걱정을 하니 이게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다음엔 깨우친다는 것은 이게 혹약재연 저기 건괘에서 혹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하다 보면 아니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지. 양능지겸 수정하야 만약에 지겸 겸손함을 유지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정도를 지켜서 지성이 자처면 지극히 참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처신을 할 수만 있다면 즉 누구야라. 이것도 조건사가 붙은 거예요. 즉자가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곤란한 거고 그렇게 한다면 허물없다는 거예요. 사열을 유기능의 계지는 이 사실은 기쁠 열자지만 정도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다 보니까 거기 사자를 쓴 거예요. 사특할 사자 그 사열 이 사악한 즐거움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것이 유기능 자기로부터 말미암아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저절로 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껴서 고치게 된다면 하고와 다시 어떤 보물이 있겠는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오래 갈 거란 얘기예요. 음유 불 중정으로 이 거하지 상하야 음유로서 정도도 중도도 아닌 것으로 학계의 윗자리에 있어서. 이 감열 임인지 상이라 상하니 감열로서 남 앞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 기점이 고부 무소불이라 그 점이 참으로 이루운 바가 없지만
그러나 능 위에 계시면 걱정을 하고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만 있다면 무구야라 허물이 없을 거다. 연인 천선하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으로 옮길 것을 권면하니 기기욕심이라. 그 가르침이 아주 깊기도 하다. 거기 264쪽 평암 항시 줄을 잠깐 보세요. 육삼이 이 감미로 이미 무유리하니 이 육삼효가 감 여기는 밑자 아첨할 밑자를 씁니다. 달콤한 아첨으로서 임에서 이로운 바가 없으니 견 군자지 난열려 군자가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군자를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우지 무구라하니 이미 걱정을 하면 허물이 없을 거다라고 했으니 우견 군자니 이자라 또 군자가 군자는 섬기기가 쉽다는 것을 보인 글이다. 이 논어에 보면 이사난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역 역자를 쉬운 이자를 써서 섬길사자 이사난열 군자는 이사난열이에요.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요. 옛말한 잘못은 덮어주거든요. 용납을 하고 그러나 참으로 기쁘게 하기란 어렵다는 거거든요. 참으로 기쁘게 하려면은 바른 이치로 바르게 바른 길로 숨겨나갈 때라야 그분이 만족하고 참으로 기뻐하지 웬만한 거는 덮어둘 뿐이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 척이야 엄구로 왜 그러냐면 기 척이야 엄구 그 자신 자기 스스로 처신하는 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불쑥 부정지미하고 바르지 못하게 아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 여인야 간고로 다른 사람과 더불 적에는 너그럽기 때문에 풀치 기우지라니 이미 걱정하는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 스스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을 거기다 또다시 혼내키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효사 수위 육삼 언제나 이 효사에서는 비록 육삼효를 위해서 말을 했지만 연이나 역가이견 이양지 용심의로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위에 있는 그 구이효라든지 초규효, 초구효가 양효이면서 군자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 이 양의 용심,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평암항씨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육삼은 감림이라 무유리하니 여기는 이제 예, 그 여기하고 밑에 기우지라 무구리라 이거를 그 이사난열로 풀이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의미가 좋아요. 상활 감림은 위부당냐오 감림이라는 말은 그 위치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기우지하니 이미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 구부장년이라 허물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그 허물이 거기까지만 딱 가지 더 큰 잘못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음유진이 저 불중정하야 이 거하지 상하고 음유의 사람이 자질이 음효고 유약한 사람으로 바르지도 중도도 아닌 곳에 처해서 그러면서 또 위치위는 또 맨 밑바닥도 아니고 내께의 윗자리에 있고 부승이양하니 거기다 대고 또 두 양효를 타고 있으니 신은 처부당이라 이것은 합당치 못한 위치에 처한 거다. 기는 지구이 우지면 이미 그 허물을 두려움을 알아서 그것을 걱정할 수만 있다면 필강면자백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힘써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부장해라. 그 허물과 잘못이 자랑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